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무덤, 큰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내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했을까요? 배짱일까요? 직체만한 파도가 덮치는 바다에 빠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일까요? 아니면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겼을까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것이나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나 다 같다고 여겼을까요? 진퇴양난,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고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미 뱃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난국에 자신의 생명을 천지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에게 맡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에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역대상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하셨는데 7년 기근과 세 달 적에게 쫓기는 것과 7일 동안 온 나라에 온역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기근과 전쟁은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지만 역병은 하나님에게 직접 달려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에게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직접 긍휼을 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요나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므로 엄청난 태풍과 파도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차라리 바닷가운데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바다에 빠지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면 선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즉시 태풍과 파도는 그쳤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태풍을 일으키시고 선원들 앞에서 요나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손에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집어삼킬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되어진다고 본다면 참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아주 숨막히고 심장이 떨리고 두렵고 알 수 없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하고 싱거운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요나가 되어서 요나 자신이 되어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다면 아마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 또는 사시나무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구렁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비하사, 여기서 예비하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무게를 재다, 카운트, 세다는 뜻이 있지만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다, 신이 법을 정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큰 물고기를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가 있다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집어삼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정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삭을 불러 묶고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두번 불러서 멈추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수양 한 마리가 풀에 걸려 있었고 그 양을 잡아다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그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과 아브라함을 위해서 숫양을 준비하신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실상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리아의 한 산에서 무엇을 보이시고 나타내신다는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리려 했던 독자 이삭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모리아의 한 산 십자가 위에 대속제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갇히신 3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와 요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구속사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실 구세주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또한 요나를 통해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는 한 길로 통하는데 그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가 곧장 니느웨로 가도록 강권하지 않으시고 요나의 뜻대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하셨을까요? 요나는 타시스의 선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복음인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요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곧바로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장에 보면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키기 전에 죽음을 체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2장 5절 말씀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요나는 넘쳐나는 거친 파도와 물에 휩싸여 바다 아래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마 요나의 심정의 100분의 1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물이 코와 입에 들어와서 숨이 콱 막힐 때 이제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요나는 바다의 깊은 물이 자기의 영혼까지 둘렀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의 영혼까지 흔들렸던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풀이 요나의 머리와 몸을 감싸서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끌어당기는 극한 절망을 바다 밑바닥에서 요나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 깊은 곳, 즉 산의 뿌리인 바닥까지 가라앉았고 거의 죽은 상태 아니면 어쩌면 정신을 잃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지경까지 왔을 것입니다. 요나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볼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깊은 바다, 바닥에 보내셔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고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맛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고집으로 파시스 배를 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파시스 배를 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죄로 인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집과 죄의 바다에 풍랑을 보내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셨는데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입니다. A great fish.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큰 상어라고 하기도 하고 전설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삼킨 바다의 신 트리톤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충분히 삼킬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그 공간에서 3일 동안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3일 동안 가둬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나를 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넣어두셨는지 잘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어 두셨는지 마치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죽음의 암흑 속에서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곤고한 영혼 속에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만한 경건한 기도를 올렸고 감사로 제사를 드렸고 서원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을 때 아마도 요나와 같은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갇히신 후에도 깊은 곳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와 거룩한 서원을 향기로운 예물로 하늘 보좌로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으로 있을 때 또는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눈물과 통곡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영혼의 간절한 기도를 올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영적 산실이요 육에서 영으로 거룩하게 거듭나는 영혼의 산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를 더욱 간절하게 열심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더욱 거룩하고 진실한 서원을 하게 만드는 영적 산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을 베풀어 주시고 요나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짓으러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거역함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3일 동안 갇히신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하더라도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또 감사와 소원에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